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 뭐가 과학적 사실이에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다 같은 얘기지만은 이제 과학자들이 딱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 사실은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 중에 가장 나쁜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는데 가장 나쁜 선택, 이것만 선택하면 끝나. 나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포기라는 선택입니다. 예, 포기. 포기. 예, 포기. 누구는 포기란, 김장 때 배추 포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포기, 그거는 포기가 아니고 포기죠. 포기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아, 그래서 저는 이 포기에 대해서 가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하, 포기와 가장 비슷한 말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뭐겠습니까? 포기는 무엇이다? 예? 예, 포기는 사망이다. 예, 뭐 이렇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포기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포기는 폐기다. 폐기가 뭐예요? 폐기 처분? 즉,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폐기 처분하죠.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왜 나를 폐기 처분을 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나를 폐기 처분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장나고 망가져버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값을 어떻게 하시고, 네, 완불하시고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우리 인간을 집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전, 성전이라고 불러요. 누구가 살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서 우리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장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 곧 집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이 집은 이상구라는 이 집은 영 못 쓰게 돼 버렸어. 이게 본래 누가 만든 집인데 본래 하나님이 만든 집인데 영 그 조건적 사랑의 그 이기심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암 세포가 바로 그런 세포입니다. 못 쓰게 된 세포예요. 그렇죠? 그 세포는 어떻게 돼야 돼? 폐기 처분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 완전히 못 쓰게 된 집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본래 누가 지은 건데? 내가 지은 건데. 예.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집을 내가 다시 짓겠다 라는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는 그 결심을 했다.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뭐요? 살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속자는 무슨 속자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구매나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매하셨어.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망가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집을 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집을 이것을 다시 지으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부셔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남의 집을 왜 부셔요? 자기 소유도 아닌데.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구매를 해야 돼. 그 집을, 못 쓰게 된 집을 어떻게 해? 그걸 사야 돼. 사서 무엇을 가져야 돼?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내 것이다. 나는 너희라는 다 망가져버린 집을 이미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나는 소유권을 가졌다. 무슨 소유권? 재건축한 소유권. 그래서 이제 막 조금 작은 차원에서 예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거시적인 차원이고 아주 미세한 차원에서는 암세포는 이건 폐기 처분되어야 될 못 쓸 세포야.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나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DNA 유전자 글자라는 것을 만드시고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엇을 보내서 생명을 보내서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재건축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재건축을 시작하셨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이 재건축을 시작했다면 실패할 수도 있어. 재건축을 잘 하다가 갑자기 돈이 모자라서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내 망가진 세포들을 재건축하시겠다면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 재건축은, 자, 예를 들어서, 돈도 별로 없는 어떤 누구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다 망가져가는 집을 사서 재건축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불확실한 거야. 그렇죠? 자금 사정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삼성이 사서 재건축한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미 재건축, 삼성이 그 망가진 집을 샀을 때는 왜? 뭐 하기 위하여? 재건축하기 위하여 샀을 때는 그것은 재건축은 이미 여기 삼성이요. 재건축은 이미 이루어졌다. 좋아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재건축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을 무슨 단어를 사용하면 아주 확실해져. 삼성이 재건축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사서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재건축은 무엇이다? 재건축은? 확정됐다. 그게 딱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이. 기정사실 맞아, 아니요? 맞아. 삼성이 사서 한다는데, 그거는 기정사실이지. 그런데 삼성도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기정사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사서 재건축하겠다면 그거는 진짜 기정사실이요. 하나님이. 자, 그런 게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세포 속에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것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하나님이 재건축을 시작하시겠다면 이미 소유권은 하나님이고 그거는 재건축이 끝났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재건축이 사실상 안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재건축, 삼성이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샀다면 그것도 끝난 거나 뭐예요?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이라는 망가져버린 집을 그 암세포를 하나님이 샀다니까.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암세포를 건강한 정상세포로 재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명을 보내서.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믿을 수 있어요? 방금 우리 저는 자꾸 랜드로바 선생님이라고. 방금 우리 랜드로바를 보니까 여기 모하비는 별로더라. 아, 모하비 몰고 와서 폼을 탁 잡는데. 예? 예. 자, 자, 우리 랜드로바 선생님이, 예. 저는 뭐예요? 낳습니다 할 때, 그거는 뉴 스타트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것을 내가 아는 한, 낳는 것은 뭐예요?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야. 네, 기정사실. 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거짓을 믿을 수 없어요. 또 사실이면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사실이니까. 이미 뭐요? 끝나버린 사실인데 그걸 뭐 믿는다고 그러게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도 아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버린 사실도 뭐예요?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일 때? 기정사실일 때. 네. 기정사실일 때 내가 받아들이는, 기정사실일 때 그 기정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 다 망가져버린 집이 다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는 그 만나는 순간부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집이다, 이 말이야, 새 집. 근데 우리는 아직도 헌집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 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서 소유권을 획득하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시작했으니 너는 지금 보면 아무리 봐도 헌집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서 소유권을 가지고 재건축을 시작하셨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예. 네. 얼마나 멋져요. 아, 제가 이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게 왜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된 것처럼 기록을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그 단번에 드리신 그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 남만 봐도 거룩이. 이상구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아직도 이 쓰레기가 많아. 버려야 될 쓰레기가 많아. 예.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도 거짓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 생명의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건축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미 치유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서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통에 폐기처분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확신, 치유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부터는 포기라는 말은 배추 포기밖에는 없다. 나는 절대로 나를 폐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의 피를 값으로 주고 나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